this guy? He doesn't care about the law. He only cares about what's right. Can I help you? James Barr. You say he shot five people? Who's framed? The soldier is asking questions. He dies.도시만 폭발해서 살인사건이 벌어지죠. 다섯 명의 사람이 한 스나이퍼에 의해서 차례로 살해당합니다. 네, 근데 그 의문의 남자책 리처가 나타나면서 용의자의 변호사, 여자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전형적인 히어로물이라고 봐도 보통 이 사람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그 사람 추정으로 해서 이렇게 그게 진행이 되잖아요. 네, 남자들의 우상, 여자들의 환상. 근데 뭐 톰 크루즈가 여자들의 환상은 뭐 당연한 건데 전 이 남자들의 우상에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. 보면서 정말 멋있다. 근데 이 톰 크루즈는 네. 잭 리처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네. 굉장히 남자들의 우상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톰 크루즈가 나온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봐서 오히려 이런 뭐 남자들의 우상 이런 느낌을 더 확 받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이 영화의 나름의 그런 깨알 같은 재미는 네. 그런 곳곳에 숨어있는 웃음 녀석? 액션 와중에도 웃음이 있잖아요. 네. 덤앤더머 같은 악당 두 명 네. 그 집안에서 이 영화의 좀 볼거리 중 하나가 아니었나. 갑자기 뭐 뜬금없는 얘기지만 네. 그 레인보우 식스하고 혹시 아세요? 아 네 저 많이 했었는데 레인보우 식스랑 로그스 총을 쏘기 전에 긴장감 같은 게 잘, 그것도 잘 나타났던 것 같아요. 정말 이 캐릭터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매력적이냐면 이 영화 속에서 되게 네. 정말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캐릭터로 나오잖아요. 실화도 제일 명확하죠? 네. 그러니까 현실에서 존재하기 힘든 네. 혹시 크놀프라는 소설 혹시 아세요? 거기 이게 그 크놀프도 이 그 주인공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소설이에요. 근데 그 크놀프란 인물도 되게 이 잭 리처랑 되게 유사한 인물이에요. 네. 그냥 잭 리처처럼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그런 거 아니지만은 되게 어떤 그런 세상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.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났던 사람은 그 미국 드라마 24에 나오는 잭 바워라는 제가 잭 바워 형이 네. 불사신이에요. 혼자서 네. 그런 테러도 맞고 이제 멈추는 법도 없고 뒤돌아보는 법도 없고 앞만 보고 달리고 딱 신분만 있는 이 영화의 결말 이것도 좀 여타 다른 영화에서 봤던 그런 결말이랑 비슷해요.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뭐 지인 뭐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악당한테 잡혀 있고 이제 주인공이 거기 찾아가서 악당을 물리쳐 그 여자 구해낸다. 이거는 이게 좀 뻔했어요. 정말로 미스테리한 그런 이야기를 잘 이 잭 리처가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마지막은 너무 그런 너무 단순한 그런 액션 싸움으로 끝내버린 게 아닌가. 하지만 이 여자의 네. 역할도 톰 크루즈에 비하면 정말 네. 좀 약하지 않았나. 아,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 약간 그런 어떤 섹스 어필을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. 좀 의상이나 이런 것도 근데 의상도 처음에만 그렇고 뒤에 갈수록 별로 안 그러지 않았나요? 그런가요? 뒤에도 너무 그 장면만 이렇게 유심하게 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저는 3개 반 주겠습니다. 근데 이게 스토리가 그렇게 막 어떤 그 상황 자체는 새로울 수 있지만 히어로물의 그런 거대한 틀에서는 크게 못 벗어났다는 느낌? 처음부터 끝까지? 그리고 뭐 결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뻔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냥 3개 반 주겠습니다. 제가 정말 극찬하는 영화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그런 보여준 영화. 네. 하지만 이거는 하지만 좀 갈등하고 있어. 원래 4개였다 깎인 거야. 아니 그 아니요. 그래서 아 그냥 저희가 별 4개 주겠습니다. 일단은 그냥 한바탕 즐기고 마는 그런 영화였어요 저한테는. 우리가 막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을 재밌게 잘 보지만 아 또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잖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영웅물의 네. 한계인 것 같아요. 그걸 뛰어넘은 게 저는 배트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캐릭터의 내부로 들어갔잖아요. 네. 근데 잭 리처 같은 경우는 캐릭터의 내부로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남자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영웅.
자꾸 그런 식으로 좀 흐르지 말아주세요. 얼굴 빨개졌어요, 그리고 지금. 아, 아니요. 아니, 저 이상하게. 아니, 정말 저는 정말 순수하게, 정말. 순수하게. 남자로서. 호감을 느껴서. 아니. 뭐 어릴 때는 근데 그렇잖아요. 그런 뭐. 동경. 네, 그럼. 한바탕 잘 네. 놀고 오긴 했는데. 네.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질 것 같아요.